안녕하세요, 곰담입니다. 지난번 편에 어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잡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잡이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요건데요. 물고기와 산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저는 물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밑단에 있는 애는 역시 박테리아겠죠. 그래서 박테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호기성 박테리아랑 현기성 박테리아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알면 좋지만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고 하자면, 호기성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여과 박테리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기성은 질산염을 질소가스로 바꿔주는 박테리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몰라도 됩니다. 이유는 그냥 어항 내 박테리아는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겠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균무실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손을 넣으면서 손 안에 있던 어떤 각질이나 들어가면서 분해가 돼갖고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먼지가 들어가서 뭔가 부패가 돼서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거나, 어쨌든 암모니아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암모니아를 박테리아가 소비를 하면서 아질산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아질산은 질산염으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물잡이 단계에 따라서 물고기가 산호를 언제 넣는 게 좋냐라는 것 때문인데요. 암모니아가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넣으면 암모니아 쇼크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질산이 있는 상태에서 넣어도 죽고요. 다만 질산염이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 같은 경우에는 개체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암모니아, 아질산의 농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언제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좀 어렵고요. 웬만하면 산호도 역시 그냥 물잡이가 어느 정도 끝난 후에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물잡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어항에 장비를 놓고, 그다음에 락을 넣겠죠. 그다음에 샌드를 깔고, 그다음에 물과 해수염을 넣어서 장비를 가동하면서 이제 해수염을 녹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샌드를 먼저 깔지 않고 물과 해수염을 먼저 넣고, 용해가 다된 다음에 샌드를 넣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취향 차이니까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키머가 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컬렉션 컵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건 다 버리시면 됩니다. 폭주하는 이유는 뭐 샌드를 넣을 때 분진이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스키머가 폭주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해수염 용해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성이 없어서 스키머가 일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키머가 일을 안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맑아지면은 스키머를 끄는 게 좋습니다. 스키머를 끄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요번 편에 드릴 이제 설명은 박테리아를 투입할 때생 박테리아를 투입하기 때문에 스키머는 끄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다른 휴먼 박테리아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 스키머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생 박테리아 제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브라이트웰, 그 다음은 프리츠입니다. 브라이트웰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퀵사이클, 두 번째는 마이크로박터 XLM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츠 같은 경우에는 PCDC 퓨얼, 그 다음에 터보스타트 900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두 가지 제품은 순수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 박테리아이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넣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소비하면서 이제 물잡이 사이클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잡이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암모니아랑 아질산은 0이 찍고, 그 다음은 질산염만 남겠죠. 그러면 이거를 보통 저희는 물잡이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산호를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테스트킷이고, 물잡이 때 필요한 거는 암모니아 테스트킷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테스트킷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좋겠죠. 물론 암모니아 테스트킷이 없어도 질산염만 측정을 해서 대략 유추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물잡이가 완료됐다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질소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다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질산염이 떠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넣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사료를 넣겠죠. 그러면은 물고기가 사료를 먹고 배설을 한다거나, 사료가 좀 남아서 부패를 한다든가 이러면 암모니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암모니아가 다시 발생이 되고 아질산, 질산염으로 돌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가 배설을 하고 또 부패가 되면은 계속 순환이 되겠죠.
이거를 지수어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질산염은 나중에 탈질화되면서 질소로 변환이 되는데, 일단 이건 나중에 제끼더라도 질소 사이클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소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과 박테리아, 호기성 박테리아, 질화 박테리아, 종속 영향 박테리아, 그리고 탈질화 쪽에도 영향을 주는 박테리아도 이제 형질성 박테리아, 뭐 탈질 박테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뭐 어떤 건지 몰라도 됩니다. 그 알아봤자 크게 도움도 안 돼요. 이유는 저산소 영역에서 질산염만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있고요. 유황 베이스로 질산염만 분해하는 박테리아도 있고, 호기성, 형기성 관계없이 카본으로 인해서 질산염, 인산염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형기성이다, 호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비전공자인가 전공자가 아니면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 물잡이 영상이나 물잡이에 대해서 자료 찾다 보면 이런 이제 그래프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그래프는 앞서 설명드린 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초반에 암모니아를 투입하고 혹은 암모니아가 발생이 돼서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소비하겠죠. 그러면서 아질산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내려가겠죠. 아질산은 증가하다가 다시 박테리아가 일을 하면서 질산염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질산은 내려가고 질산염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소 사이클 말고 이끼 사이클이라도 또 따로 불리게 되는데, 보통 물잡이를 하면은 갈조 녹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갈조 녹조가 생기는 거는 100%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히 보자면은 아모니아에서 아질산으로 변하려면은 박테리아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박테리아 개체 수가 적거나 암모니아가 많아서 전부 다 소비를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소비는 갈조라는 이끼가 나타나서 암모니아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아질산에서 질산염으로 넘어갈 때도 아질산을 박테리아가 전부 소비를 하지 못한다면 녹조라는 이끼가 나타나서 아질산을 흡수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모니아를 직접 넣고 생 박테리아를 넣게 되면은 갈조 녹조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갈조 녹조가 안 왔다고 해서 물잡이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대드락 기반의 추세인 경우에는 다이애텀 정도는 올 수가 있는데, 갈조 녹조는 안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잡이를 하다 보면은 백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 경험을 했고요. 근데 백탁이 뭐 무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백탁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백탁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한 3, 4주 정도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백탁이 발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분진으로 인해서 백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박테리아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진에 의해서 발생된 거는 분진이 가라앉거나 양말필터로 거른다거나 스키밍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로 발생돼서 난 백탁도 역시 동일하게 스키밍이나 혹은 기포기를 활용해서 백탁을 좀 빠르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어쨌든 한달 정도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제품을 구매해서 물잡이를 해서 뭐 암모니아랑 아질산이 0이 뜨고 질산염이 3ppm 이상이 떴다 라고 하면은 그 이상은 이제 암모니아랑 생박테리아는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암모니아는 당연히 질소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더 이상 쓸 이유가 없고, 그래서 암모니아 제품을 살 때는 꼭내 물량에 맞춰서 한 번에 다쓸수 있는 양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박테리아는 일반 박테리아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쓰기에는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박터 세븐이나 프리치 자임의 460 이런 박테리아 쓰는데, 이런 박테리아는 휴먼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박테리아겠죠. 저 박테리아로 물잡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휴먼 박테리아니까 얘네가 깨어나고 증가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생 박테리아보다는 물잡이 기간이 좀더 오래 걸린다는 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사이클이 끝나고, 요번에는 뭐 마이크로박터 세븐하고 프리치 자임 460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제품도 다 이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전부 다 썼으면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박테리아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항 상태에 따라서 박테리아는 감소가 되거나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가감이 됩니다. 물론 어항을 운영하다 보면은 뭐 디노아가 발생을 했다든가 시아노가 발생을 했다든가 어항 상태가 좀 여러 개 막 변하잖아요. 그럴 때는 박테리아가 많이 소실이 돼서 박테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히 박테리아를 새로 사서 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항이라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디노가 오기 전까지는 한 9개월 동안은 박테리아를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박테리아 제품을 찾다 보면은 뭐 바이오퓨얼 같은 카본 소스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카본 소스는 탈질 박테리아의 먹이원인데 탈질 박테리아의 먹이원이다 라고 단정 져서 얘기하는 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많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박테리아 먹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산염이랑 인산염을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왜 감소를 하냐 라고 봤을 때는 레드필드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근데 뭐 레드필드 비율이 뭐 106대 16대 1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드필드 비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질소와 인을 감소하려면 탄소도 필요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소는 우리가 물잡이 때 배운 질소 사이클로 인해서 질소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인은 물고기를 넣고 사료를 투입하게 되면 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 사료를 보게 되면은 보통 성분 함량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투입하면은 인도 같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료를 넣게 되고 나머지 탄소는 카본 소스를 넣어서 같이 이제 감소가 되는 형태인데 어쨌든 이거는 어항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혹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물잡이를 하는 단계에서는 더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물잡이를 하게 되면은 어떤 락을 구할 거냐? 라이브락과 데드락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락 같은 경우에는 수족관에 가게 되면은 어항 안에 이제 물 속에 락이 담겨 있는 라이브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드락은 진열장이나 박스대기로 많이 팝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르코라 아니면 뭐 리어리프라 뭐 이런 락들이 있습니다. 일단 라이브락 같은 경우에는 기공 안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고 또 이끼도 있을 테고 각종 생물도 있습니다. 보통 히치하이커라고 얘기하겠죠. 히치하이커는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으로 잡아먹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알 수가 없어요. 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질 좋은 라이브락을 따로 구매를 해서 물잡이를 하지만 어항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사실 이게 라이브락이 질이 좋은지 나쁜지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데드락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드락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데드락, 데드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깨끗하다는 의미는요. 락 자체가 뭐 진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박테리아랑 이끼 그리고 생물이 없는 락이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데드락 자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잡이를 하려다 보면은 수족관 가면은 추경된 여과제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추경된 여과제도 구매를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여과제니까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가 내가 사용하려는 박테리아랑 같은 제품군의 박테리아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여과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라믹 재질로 된 여과제가 있을 테고 아닌 재질의 여과제도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따라서 여과제의 그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과제를 좀 쓰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뭐 꼭 추천된 여과제를 사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과제를 추경했던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냥 소금물에 박테리아 넣고 그다음에 여과제를 넣어서 추경했던 여과제와 정석적으로 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라이브락이나 각종 생물들이 같이 있는 여과제랑 조금 다르겠죠. 근데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경된 물도 판매를 하게 되는데 물에는 당연히 박테리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박테리아인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물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물이 인산염이 높은 물인지 질산염이 높은 물인지 아니면 어떤 해수염을 쓴 물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관리가 되는 물인지 이런 건 저희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된 여과제는 사실 선택사항이지만 추경된 물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항과 장비의 락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샌드를 깔고 물과 해수염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를 모두 가동하는데 당연히 스키머는 꺼야겠죠. 그 이유는 암모니아랑 생박테를 누우니까. 그리고 나서 암모니아랑 질산염이 이제 암모니아는 0이 뜨고 아질산도 0이 뜨고 질산염이 3ppm 이상이 뜨면은 이제 공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키머를 끄라고 했는데 계속 영원히 끄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투입하고 24시간 혹은 그 다다음 날부터는 스키머를 계속 가동을 합니다. 영원히 끄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분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첨가한 암모니아보다 물고기가 사료로 증가한 암모니아가 더 많다면은 암모니아 쇼크가 발생되니까 물고기가 용궁 가겠죠. 그러면 되게 우울해지니까 꼭 분자를 하더라도 한 마리씩 텀을 두고 분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처리가 가능한 암모니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분달과 사료로 발생한 암모니아가 이만큼이라면은 나머지는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막 발조가 나타나면서 물고기는 죽게 되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바이오로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로드의 한계까지 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로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고기부터 넣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물잡이를 하다 보면 좀 궁금한 사항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잡이 시 조명.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켜놓습니다. 그리고 물잡이 할 때는 웬만하면 조명을 켜는 게 좋아요. 조명을 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게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관상적인 의미인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어항에 파란 불만 들어와도 되게 이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는 맛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명을 켜게 되면 아무래도 여가 사이클이 좀 더 빨리 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켜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물잡이 시 환수는 제 예전 영상 보면은 물잡이 때 환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물잡이 중간에 환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물잡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봉달을 하기 직전에 환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나서 박테리아가 일을 하다 보면은 알칼리니티도 같이 소비가 돼요. 알칼리니티가 소비가 되면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물고기랑 산호를 봉달을 하고 나서 환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알칼리니티가 서서히 오르겠죠. 근데 이게 되게 조금 느릿느릿하게 서서히 오르면 괜찮은데, 대량 환수나 아니면 알칼리니티가 좀 높은 걸로 많은 양의 환수를 하면은 알칼리니티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물성치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해수염의 알칼리니티에 맞춰서 최대한 어항이 그 정도 알칼리니티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환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봉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몇 밀리 넣어야 되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품군 뒤쪽에 보면 다 설명 적혀 있어요. 혹은 홈페이지만 봐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품군 뒤를 보면 갤런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1갤런당 4리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꼭 정량 도징이 아니라 과도징 어느 정도 좀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꼭 몇 방울 단위로 이렇게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물잡이 기간이 누구는 3일 걸리고 누구는 5일 걸리고 이렇게 각기 다른데, 그 이유는 어항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데드락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데드락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부피가 클 수도 있고 혹은 기공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데드락 자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인산염이랑 암모니아를 방출할 수도 있고, 이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잡이는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3일 걸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 걸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수돗물 세팅. 예전에 수돗물 세팅이 그 모 업체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요. 수돗물을 세팅을 다 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일단 해수염도 안 넣어요. 물 수돗물로 가득 채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레진 돌려갖고 TDS를 0 찍은 다음에 해수염을 넣는 방식도 있었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돗물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돗물은 집집마다 TDS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수돗물이 조금 덜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수돗물이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씻고 마시는데 뭐 지장이 없다 치더라도 이게 해수염하고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은 어떤 상태가 될지 몰라요. 특히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들어오는 배관이 깨끗하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하니까 좀 괜찮은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좀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수돗물 자체에 TDS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일반 수족관하고 다르게 24시간 수족관을 계속 지켜보면서 뭔가 유지를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수정을 할수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뭐 수돗물을 써도 되는데 저희는 환수를 하고 물멍 좀 하다가 이제 다른 업무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수족관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수족관하고 우리 집하고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경험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보다는 로디 정수기나 로디 정수기를 설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3차 증류수 물을 구매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